여러분, 골프를 칠 때 왼손은 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골프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작 칠 때는 왼팔이 구부러져서 이상한 스윙이 나오곤 해요. 이상한 스윙이 나오면 일관성 없고 비거리가 짧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왼팔을 폈을 때 왜 비거리와 일관성이 좋아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왼팔을 펴게 되면 스윙 반경이 늘어나게 되고 공을 더 멀리 칠 수 있는 힘과 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왼팔을 펴는 것은 골프 클럽을 더 길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더 멀리 나가는 이유랑 비슷한 것이죠. 왼팔을 펴는 것은 스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요. 왼팔이 펴져 있으면 그만큼 몸과 팔 사이에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스윙 궤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각 샷 간에 일관성을 높여줘서 좋은 점수를 내게 도와줍니다. 두 가지 이유로 왼팔을 폈을 때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팔을 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몸은 뻣뻣해서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데 어떻게 팔을 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들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팔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먼저 백스윙 시 왼팔이 잘 안 펴진 이유 첫 번째는 가슴에 회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을 몸통 회전 없이 쭉 펴서 움직여보세요. 더 뒤로 가려 하면 팔이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편한 자세를 추구하는 저희는 인체 구조상 팔이 자연스럽게 구려지게 됩니다. 팔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슴을 이용해줘야 합니다. 핵심은 왼손과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에 상체도 회전을 해줘야 합니다. 가슴을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방향이 맞게 될 것입니다. 클럽을 가슴에 두고 상체의 회전량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상체 회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체는 조금 숙여줘야지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상체를 들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바뀌게 되어서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안되겠죠? 그래서 왼팔을 펴게 하고 상체 회전에 도움이 되는 드릴이 있는데요. 왼팔을 앞으로 핀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손 팔꿈치에 두고 코끼리 코 하는 자세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스윙을 연습해보세요. 상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클럽을 쥐고 또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로 스윙을 할 때도 왼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팔을 피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위한 또 한 가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을 했는데 뭔가 나의 자세가 엉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코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데요. 코킹이란 손목이 수직으로 꺾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코킹 없이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백스윙 탑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뒤로 넘기려고 하면 팔이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팔이 구부러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테이크 오웨이를 할 때 지면과 샤프트가 평행을 이뤄야 하죠. 그리고 백스윙에서 나의 팔과 지면이 수평을 이루고 나의 팔과 클럽의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이어져 나가면 코킹이 잘 된 백스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킹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L2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드릴이 코킹이 아주 효과적인 드릴입니다. 손목과 팔을 이용해서 L자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왔다갔다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상을 정지하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번만 해도 코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을 위한 좀 더 확실히 왼팔을 펼 수 있는 비법인데요. 그건 바로 하체의 회전입니다. 하체를 회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상체도 회전하고 하체도 회전하게 되면 균형을 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박자도 맞추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체 회전만 잘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스윙과 높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어서 빼먹을 수가 없죠. 의외로 하체를 사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백스윙 할 때는 왼팔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조금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오른팔 앞꿈치는 들어주는 느낌으로 클럽을 올려주게 되면 상체 회전이 좀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상체만으로 부족했던 백스윙 회전을 하체를 써서 더 뒤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백스윙하는 오른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안되기 때문에 왼발에 힘을 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체 회전을 먼저 연습을 하고 추가로 잘 칠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체만 잘 사용해도 보통 사람들은 왼팔을 펼 수 있고 이쁜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왼팔을 항상 완전히 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골프 프로 선수들도 완전 빳빳하게 펴고 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골프에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잘 나가는 스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까지 왼팔에 펴야 비거리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펴도 된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건 그렇게 안 해도 잘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팔에 펴야 이쁘고 잘 나가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하시면 분명 좋은 골프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골프 정보로 돌아올 테니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